언젠간 슈퍼게미! 오늘 내가 일어나자마자 텔레그램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다운 급등하는데 혹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분할 매도 좀 하세요. 급등해서는. 근데 난 호호할 수가 없어. 네. 너무 개물려가지고. 너무 나는 개물렸는데. 아 근데 밑에서 사는 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좀 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장은 이제 하단 박스권으로 보면 됩니다. 8월 7일 이후로 꾸준히 올랐으니까 이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한 다음에 현금 가지고 또 밑에서 그냥 살살살 받쳐놓고 여유 있게 다시 모으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고 그 기회에 제가 언급을 할 테니 여유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언이다. 내가 얘기하고도. 어떻게 이런 명언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차익 실현해놓은 거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 좀 기다리면 돼. 또 와. 여기서 지금 올랐잖아. 이것도 오를 때 얘는 좀 줄였어. 그러니까 다시 또 떨어지고 생각하고 현금 좀 보유해서 마음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뒤는 이제 이마트 얘기인데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마트 오늘? 야 올랐어 지금. 이거 봐라. 내가 요거 차트 갖고 설명해 줄게. 6월에 행도가는 기간. 사람들이 별말 없이 이마트 계속 사도 될까요? 뭐 이마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7월간 쭉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가 딱 없어지고 이 냉철이 이렇게 막 대주주와 뭐 사랑에 빠지고 뭐가 빠지고 우상향 그거 있잖아. 그럼 또 이런 거야. 아 그때 내가 살 걸 아니면 아 그때 내가 살려 그랬는데 막 바로 그때 내가 살아 그러지 않았냐 막 인간들 아니 뭐 이거 뭐 별 의미는 없어 아직은 장기로 봐야지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내막을 알고 있거든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데 난 다 아니까 내 뭐 다 얘기했어 뭐 대응 똑같아 알잖아 킵고잉이지 뭐 이거 여기서 이 바닥에서 손절치는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어 주식할 만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별로 내 방송 도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들 그 필요한 방송 있잖아 뭐? 오마이스쿨 아이 그 내가 볼 때는 요새 좀 결별한 것 같아 톡투유 톡투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다 그 형이 예전에 명언했는데 뭐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에 아빠 엄마들에게 열등감 패배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몇 조 위반이고 내란이다 몇 조 내란이다 내란이 일어났어 어떡해 옛날 한 얘긴데 논리갑인데 이렇게 뛰어날 줄이야 그랬더니 왜 장관 후보자가 형이 국민 정서하는 계리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안돼 야 국민 정서하고만 계리가 있어? 네 입하고도 계리가 있잖아! 정치TV로 잠깐 갔다가 다시 우리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키고 하는 거야 재밌잖아 나 어저께 있잖아 바로 올리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 최초 공개 그걸 누른 거야 근데 채팅 시계가 싫더라고 아 눌렀는데 이거 취소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켜봤어 꿀잼이더라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어제 또 슈퍼챗 쏴주신 항상 쏴주시는 한국화보 몰빠맹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권미정 사모님이 또 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근데 확실히 내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들어오더라 이게 또 실험이야 이게 재밌잖아 나 이제 여기다가 광고도 좀 여러 개도 좀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실험을 좀 하려고 그 광고 넣으면 이제 또 사람들 좀 빠지겠지? 좋았어 아까 텔레그램 얘기를 아침에 했거든? 장 뻘걸 때? 그렇잖아 양봉투 야 이제 다 위기 거둬졌다고 막 또 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막 파란불이야 또 확 꺾였어 아니 그게 샥 가겠어 근데 개별 기업 중에 좀 잘 나온 것들은 가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나는 아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찌질찌질하고 안 가는 것도 있다니까 어제 안국약품 어떻게 되냐 안국약품 이거 내가 두 번째 먹는 거야 알지? 잘 기억나지? 여기서 이게 한 번 확 먹었잖아 최고 정수리에서 빡 때렸잖아 그거 떨어진 데 내가 산데 물린 거야 버틴 거야 어제 또 정수리에서 딱 봤는데 어떤 형이 그러더라 어이 어떻게 이거 요 정수리에서 팔았냐고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이거 얘기하면 다른 형들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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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야 분명히 맞아 맞아 나온다 사실은 이게 갭으로 거의 상한가를 딱 말아가지고 팔 틈이 없었어 아침에 그냥 상으로 말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상으로 말하는데 걷다가 상에다가 집어던져? 어? 거의 본전인데? 아니지 그래서 다음날 내가 아침에 갭으로 5%만 떼면 성공이다 막 했는데 아침에 갭으로 13,000 얼마 시초가가 17% 플러스인 거야 완전 개땡큐지
그러면 이제 팔면은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초가로 판 거야. 별거 없어. 그냥 판 거야. 아니, 상으로 말아서, 상에다가 던질 수는 없잖아. 말았는데. 시초가에다가 던진 거야. 근데 만약에 오늘 내 갭이 10%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손절 쳐야지. 그냥. 마이너스 5% 던지고 나와야지. 약간 공식 같은 거야. 운이지, 운. 두 번 먹었고. 또 있어. 내가 또 먹게 돼 있어. 기다려라, 악몽약품. 다른 것도 아직도 개물려가지고 하나씩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나와. 지금 반도체 뭐 회사도 좀 올라오고 조선주도 좀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본전 왔고. 근데 오늘은 좀 빠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빠진다니까. 이게 올라가면 또 이거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 알아? 장이 이렇게 빠졌잖아. 근데 한 4%에서 손절친 형들의 내가 마인드를 딱 얘기하잖아. 장 4% 빠질 때 7월 말에 손절을 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이드카 나왔을 때 역시 난 똑똑해. 딱 그랬던 거야. 근데 사이드카 방방 나서 이 바닥에서 또 못 사거든. 좀 더 빠져. 한 거야. 근데 다 물량 해소해가지고 도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거의 이 형이 판 가격보다 막 더 위에 있는 종목도 막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좋은 종목 골랐으면 더 위에 있겠지. 그럼 다시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패턴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좀 버틸 수 있는 회사 사가지고 좀 버티면 돼. 요즘 그거 있잖아. 그 막 손실 나는 거. 그 뭐야? DRS? 궁금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나한테. 그런 파생 같은 거 다 물어봐. 내가 오늘은 그런 거 알려주는, 내가 사실 예전에 하려고 했거든? 방송에 파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고 밀렸어. 밀리고 물렸는데, 슈카 형이 먼저 해버렸어. 아, 먼저 내가 하려, 내 방송 소재였어. DLS, ELS가 뭐 좋은 거야? 좋은 거냐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바보다, 바보! 하지마! 이제 알았지? 응. 또 궁금한 거 물어봐. ETF 이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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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알았지? 응. 하지마. 응. 뭐 설명이 뭐 필요해.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자고. 슈카 형은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나 그거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보다가 뭘 깨질 뻔했어. LS가 링크드 시큐리티야. 링크드. 뭐 연계됐다는 거야. L자 들어가면 중간에 L자 들어가면 다 믿고 걸러. 알았지?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는 이런 사람도 믿고 걸러. 그리고 중간에 L자 들어가면 사라는 사람 있잖아. 걔도 믿고 걸러. 다 걸러 그냥. 그런 거 다 걸고 나면 좋은 사람 남는 거야. 링크드잖아. 연계된 거야. 아 왜 연계된 걸 하냐고. 그냥 주식 사야지. 왜 이게 나왔는지 생각해보자고. 링크드로 해가지고 이 구간은 안전하다. 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수익률은 작지만은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사실 ELS를 여러 개를 하잖아? 그러면 ELS는 이제 주식에 연계되는 거잖아. 그러면 터지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근데 하나 터질 때 왕창 손해나지? 근데 대부분 90%는 조금 수익 난단 말이야. 뭐 5%에서 10% 사이가 이제 수익이 나. 그래서 아홉 개는 5%에서 10% 사이 수익을 내는 거고 이 한 개가 빵 터져가지고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야. 평균 치면은 또 한 3%에 수렴해. 개쓸데없네. 이거 왜 만들었어?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 호구. 맞아. 호구를 위해서 금융회사가 만든 거야. 상품이 많아야 팔잖아. 그리고 고객한테 이거 봐, 이거 안전한 거. 이거 팔 뭐가 있어야 되잖아. 팔 걸 금융회사는 팔 걸 뭐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있는 거야. ETF도 똑같아. ETF가 야 그냥 긴 시간 버팅기면 돼. ETF가 비용이 제로야? 그러니까 ETF가 지수 연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거 묶는 비용, 그리고 묶어가지고 하는 비용이 그게 공짜야? 공짜 아니야. 그냥 내가 만약에 뭐 건설 ETF 한다. 건설주 네가 네 돈으로 사 그냥. 그것도 못해? 그러면 ETF 배당주 안 줘? 안 줘. 아, 줘. 주는데 그게 안 되잖아. 내가 포트를 짜서 플레이가 안 되잖아, ETF가. 그냥 지수 연동이잖아. 그러니까 보면 ETF 뭐 파생 뭐 이런 거 다 호구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호구가 뭐야? 모르는 애들, 주식 모르는 애. 그럼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주식 모르 하지 마! 은행에다 박아라! 강남 아파트! 나도 안다! 바보도 안다, 강남 아파트! 주식을 모르는데 뭘 해? 아, 욕심은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 거 팔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 공부를 하면 되잖아.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 만났는데,
자기 종목이 130개래. 자신은 없고 그래서 했대. 그러면 ETF가 낫지 않냐? 아, ETF보다 그게 나아요. ETF는 그냥 130개 사세요. 내 돈 내 손으로 사. 아, 그게 귀찮아서 그럴 수 있는데, 또 사면서 개별 기업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관심이 있다면 평생 ETF 보고 살 거야? 난 이때까지 평생 동안 주식판에서 ETF 갖고 돈 번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돈 같은 돈, 제대로 된 돈 번 사람 아무도 못 봤단 말이야. 그냥 알주식 사. 그냥 주식 사면 배당 주고, 주주총회도 한번 가고, 주식 사면은 그 배당금 통지서 오거든? 주총 참석증하고 이런 것들 와. 종이로 와. 그거 모아서 저 폐지로 팔아. 우리 이만큼 오잖아. 저거 한번 또 버려야지. 많이 오잖아. 그것도 주고. 좋잖아. 그리고 뭐 주총 참석하면은 그 사은품도 주고 막 한단 말이야. 훨씬 나은 거야. ETF 갖고 주총 참석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주주권리 행사가 안 돼. 그러니까 L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깊게 알 필요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GS건설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딱 떨어질 수 없게, 그럼 글로 공매도 세력이 해가지고 터트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예를 들면 우리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였어. 현대, 이 형들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야. 옛날에는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삼성전자였어. 기억하지, 그치? 맞지? 다 기억하지? 최고였단 말이야. 나 옛날에 할 때는 그 2007년도에 최고의 종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삼성중공업 막 이런 것도 막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어. 그때 세계를 위한 구하는 주식이었단 말이야. 이거 ENS로 엮었어봐. 예전에 4만 3천 원이었어, 현대중공업 2007년도에.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지금 7천 원이죠. 1등 회사가 1, 2등 현대미포랑 다 그래. 떨어질 때 막 5분의 1 토막 막 이렇게 난단 말이야. 걸지 마 그거. 그냥 개별 회사 공부하는 게 나아. 그 DLS는 뭐야? 파생연계증권이잖아. 아니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도 막 엮어. 뭐든지 엮을 수 있어. 여기저기 엮어서 중간에 L자 들어가면 그냥 다 걸으면 돼. 그냥 공식이야. 난 안 해. 보면 별거 없어. 이거 어려운 것도 없어. 보면 다 이해할 거야. 아, 얘네들 그냥 상품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하여간 그런 거 해가지고 6%씩 10번 먹고 막판에 원금 날린다니까. 그럼 그거 안 늘고 이제 분산시킨단 말이야. 근데 한 군데서 터진다나. 근데 이번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1조짜리 회사 상폐됐어. 문제돼 안 돼. 문제 안 돼. 1조짜리 회사 상폐돼도 주주들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금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지?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왜 이게 생겼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가장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수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종목 잘 찍어가지고 걔가 올라오는 게 나아. 나는 그래서 안 해. 옛날에 좀 했어. 근데 길게 버티기가 애매해. 내가 ETF 믿고 뭐 버틸 수 있어? 애매하잖아. 그리고 너무 거시에 움직이면 안 돼. 개별 기업 중에 나는 놈을 찾아야지. 물고기 중에 강물을 거슬러 오른 그 한 마리의 그거를 찾아야지. 실제 부자들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2008년도에서. 장 폭락했는데, 같이 떨어진 떨어졌는데, 잘 버티다가 장이 딱 정리되니까 그 한 마리에 연어가지고 후후후 해가지고 폭포수를 막 거슬러 올라가지고 점프를 딱 해가지고 수익률 안겨줬다니까. 주식적인 그게 꿈이야. 남들 다 지지는데 나 혼자 먹는 거. 그런 회사를 여러 개를 찾으면 되잖아. 모르면 하지 말고 그냥 금이나 사. 아니 안 살 건데 뭐 더 깊이 알아봐. 하지 마. 보면 막 유튜브도 막 그런 파생 상품 막 소개들 막 하잖아. 사라는 얘기야. 안 사요. 그 평생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그거 하면은. 알겠지? 그 내가 산 회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회사들 있잖아. 아, 그 회사는 빼고. 이마트. 이게 이마트 매장이 몇 개인가도 좀 보고 매장도 가서 한번 보고 배당은 얼마 주나도 보고 회장님 배당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재밌잖아. 또 이마트만 있어 유통주? 요거랑 뭐 수출주랑 해가지고 뭐 안 망할 것 같은 거 그리고 뭐 CEO 올라가는 것들 그럼 이제 실력이 늘 거 아니야. 점점점 보다 보면 ETF 100년을 봐봐라. 101년째 실력 있는데 100년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방송이 어딨냐 이런 막 이런 개막장. 하지 마 어쨌든. 그거 말고 오늘 뭐 특별한 거 없나? 오늘은 빠지는 날이네. 봐, 내가 어제 내가 찜찜하더라고. 어제 기분 내가 좋았어.
좀 줄여야 돼, 팔아야 된다. 어제 좀 올랐잖아. 좀 줄일 거 줄여야 된다. 딱 했는데 딱 현금 또 챙겨놓으니까 이제 또 쑥 내려가는구만. 또 버텼다가 또 한 번 또 확 하면 또 한 종목씩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쉽잖아. 쉽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왜? 아니 하다 보면 돼. 내가 뭐 텔레 형들도 감을 좀 잡는 것 같아. 내가 요새 그냥 텔레 형들을 안 늘리고 있어. 오히려 좀 줄일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한 딱 40명인데 한 10명 보내고 30명 있잖아. 보내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딱 50명 세우는 건데 천천히 하려고. 저 유튜브도 아쉬울 게 없고 기본 세팅은 돼. 30명에서 문 닫아도 될 것 같아. 광고도 막 넣어. 이제 막 넣어. 한 10개 넣어야 돼. 언 광고 막 나오고 쥐 광고 나오고. 내가 진짜 찬바람까지는 뭐 크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좋다 이랬다 이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좀 샀다가 여기 가면 좀 팔았다가 다 알겠어. 오늘은 또 파생 상품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그게 증권사에 있으면 알게 돼. 증권사 형들은 허들짝 놀아. 오, 저 새끼 어떻게 알았지? 아빠 겁나 들어가거든. 이거 팔라고. 그 DLS 그것도 그렇게 된 거야. 은행 요새 연계돼 있잖아. 종합금융회사 아니야. 증권사랑 이제 그 같이 연계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팔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나는 이제 조금 알잖아. 그럼 내가 물어봐.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좋대. 그럼 어떤 구조예요? 그럼 아, 이게 구조고요. 그럼 내가 이제 판례를 딱 듣는 거야. 딱 이 구조로 이때 이렇게 터졌거든요? 허들짝 놀. 저는 허들짝 놀. 아, 고객님, 그건 아주 특수한. 얼굴에 막 눈. 증권사 형들 많이 보거든? 보고 깜짝 놀란다. 이게 그래. 기업이잖아. 딱 보면은 아 이게 이렇구나. 다 아니, 좋은 것도 있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알주식이 낫지 않냐? 알주식 한다면 채권 사면 되잖아. 기업체 들어가면 되잖아. 기업체 불안한 형은 웨어베이스 사채 들어가면 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 진짜 꾼들은 그거 하지. 막 ETF에 막 그렇게 안 해. 그래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가끔 인버스는 해. 인버스 아 이건 이게 길어지네 오늘. 그 나중에 하자. 이거 나중에. 인버스는 하는 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봐 주식시장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주식시장만큼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없어. 귀에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할 것입니다. 우달식으로. 자, 이 공정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돼? 상한가. 상한가!